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여기는 공수마을입니다. 공수마을에 어저께서부터 학꽁치가 좀 나온다 해서 제가 촬영하러 한번 나와봤습니다. 오늘 주말이고 저는 낚싯대를 안 가져왔습니다. 지금 여기가 짬 나가면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쭉 나가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한 20명 내지는 지금 서가 있거든요. 20명 내지는 서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이, 그리고 학꽁치 잡아 올리는 거 사진은 제가 양보를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. 사진을 좀 찍었는데 그 사진은 같이 영상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. 여기서 좀 나가 보겠습니다. 앞에까지 저리 있죠, 여러분들. 지금 요 통 안에 보면은, 요 통 안에 보면은 학꽁치가 한 20대 마리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, 여러분들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신 요거 한 번만 좀 볼게요. 네, 봐보세요. 자, 이렇습니다. 많이 잡아놨죠? 시야력이 괜찮고, 여러분들. 자, 지금 현재 공수마을에서 오늘 날짜입니다. 아, 시야 좋다. 이렇게. 어제까지만 하도 물이 굉장히 탁했는데, 오늘은 좀 물이 괜찮네요. 어저께도 잡아가는 사람 한 아까 전에 이야기로는 한 30마리 30마리 이상 잡았답니다. 제가 월요일날 아니면 화요일날 제가 여 와서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입질이 좀 뜸하네요. 여러분들 입질이 좀 뜸하고 그렇습니다. 요 어디서 내가 학꽁치 잘 잡네. 한번 올리는 거를 이럴 때 딱 올리고 올리는 거 있으면 참 좋은데, 좋은 장면인데. 지금 완전히 간조거든요, 여러분들. 지금 완전히 간조입니다. 간조께는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안 되는 것 같고, 좀 덜 물 때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. 지금은 완전히 간조 시간입니다. 예, 아까 전에 그 보다시피, 그 몇 시부터 들어왔냐고 물은 게네, 그 시간은 잘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. 자, 시간은 잘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진만 찍어봤습니다. 아까 전에 좀 더 낚싯대가 좀 더 바쁘게 놀지요, 여러분들. 이게 저게 뭐 좀 더 바쁘게 놉니다. 자, 1부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